듣자 하니까 여기가 정말 파란 알을 낳는다는데 진짜 그래요? 네, 맞아요. 파란 알이요. 어, 당신 못 봤어. 잠깐만, 알이... 아, 진짜. 색깔을 잘 모르겠는데? 조금 더 있으면 좀 커지겠지. 초란이라서 그렇지. 아, 새끼 차이가 나긴 나네요, 진짜? 많이 나지. 많이 나요. 작고. 어, 아, 나와보니까 어, 보이네요. 그 약간 푸르스름한 것이 정말 오. 파란 알이 맞긴 맞네요. 이 특별한 닭을 키우게 된 남다른 이유. 바로 아내와 관련이 있다네요. 내가 딸 둘이가 있는데 이제 출가를 다 했어.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이 안 좋아 집사람하고도 예리되고 해서 재혼을 저 사람하고 했어. 그러니까 조용히 이제 살려고 왔는데 이 길을 하게 됐어. 조용히 이제 진짜 오지에 초야에 묻혀서 살려고 왔어. 그런데 뭐 저 사람이 그 콜레스테롤 굉장히 높아요. 수치가 몸이 약한데도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임신된지를 모르고 그 콜레스테롤 높아서 약을 먹였는데 애가 죽었어. 그래가지고 그게 내가 참 진짜 안 좋아서 내 이 그 콜레스테롤이 없다는 그걸 내가 하나 장점으로 해가지고 이걸 키우게 된 거예요. 진짜 이 닭은 닭을 굉장히 좋아해. 저 사람이 닭을 좋아하는데 닭은 먹여야 되고. 그래 이제 저 콜레스테롤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이걸 키우게 된 거예요. 실질적으로 생계도 생계지만 네? 가장 우선시된 것은 아내의 건강이었다 합니다. 어려운 시절 지나셨다고 하던데. 저도 어른 때부터 그 농사하든지 이런 데가 안 해봤으니까 그래 점에 조금 힘들어요. 근데 우리 아저씨가 저 때문에니까 그래서 어쨌든 엄마나 어려도 해야 돼요. 그 고마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내입니다. 남편 고맙겠어요? 네네 지금 그래서 제가 진짜 부부와 사랑도 있어야든지 근데 마음도 고마워서 그래서 여기 왔어요. 고마워서? 아유 그렇게 눈물까지 흐르시고. 아니 함께이기에 오지에서 만난 두 번째 삶은 꽤나 행복하시답니다. 말들게 좀 그런데 예쁜 사랑 하시고요. 네. 네. 어, 예, 뭐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. 네, 건강하세요. 예. 네, 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고맙습니다.